오랜만에 외할아버지 댁에 놀러 온 것인데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놀던 준이. 근데 갑자기 엄마 품으로 온 준이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다. 아, 기력이 잘... 신호가 온 건가요? 예,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먼저 차고 언제 어디서라도 신호가 왔다면 기저귀부터 얼른 입고 서 이것저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주방으로 지탱하라. 아니나 다를까 싱크대 문을 없어. 열기 바쁘다 바빠. 아, 남이 집에 와서 지금 냄비 찾아요. 외할아버지 집인데 뭐 알아. 아이고 웬일이야. 냄비가 없어. 멀쩡한 냄비들이 순식간에 어디로 다 사라져버린 건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. 빨리 찾아줘야 돼. 냄비가 없어요. 냄비가 없어요? 뭐 찾아줄까? 급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냄비를 찾아보는 준이. 없어요. 그 순간 드디어 찾아낸다. 잘 잡았어요. 미끌린 거네. 자리를 완전하게 잡았어. 이런 녀석의 모습을 보는 어른들은 그저 웃음만 나올 뿐. 누가 보건 말건 준이는 오직 냄비에 집중하며 이미 무아지경 상태. 엄마 다 했어요. 아, 엄마 다 했어요? 아이고, 냄비 찾았어? 볼일을 치르고 난 녀석은 냄비를 들고 기세 등등. 너들이 그러니까 안으로 네. 원래 지내는 게 다 이래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이상이야. 야, 생애 처음이라. 난 나이 이래 먹도록 생애 처음이지. 우리 지났을 무렵부터 온갖 냄비란 냄비를 마치 장난감처럼 갖고 놀기를 좋아했던 준. 15개월이 되던 어느 날 냄비를 보며 응가를 하기 시작했다. 그 응가 하고 싶을 때 기저귀 차자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. 네. 그러면 변기에 가서 누자고 네. 기저귀 차기 전에 항상 변기를 먼저 가요. 네. 하면은 난리 나요. 안 한다고. 냄비에 대한 사랑을 가로막기라도 할라치면 울음까지 터뜨릴 정도로 그 애착은 대단해 보였는데. 어떤 냄비가 좋아해? 사주러 가. 가장 아끼는 냄비가 따로 있다는 준이. 어? 어디? 위에 안에 위에 있어. 위에? 아니 이거 냄비가 올려놨어요. 아, 준이가 잡아. 아 이거 아, 승산형 냄비. 냄비야. 준이에겐 이 캠핑용 코펠 하나가 열 장난감이 부럽지 않을 정도.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냄비 놀이에 푹 빠진 녀석. 하지만 제 아무리 냄비를 좋아한다 해도 휘황찬란한 장난감보다 더 좋을까? 준이는 장난감과 냄비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할지 궁금해졌다. 저쪽에서 뭐 가지고 놀고 싶어? 가서 가지고 와봐. 하나 둘 셋 땅 첫째. 그럼 그렇지. 냉큼 장난감을 향해 돌진하던 준이. 근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결국 냄비를 선택한다. 코펠부터 가죠. 땅. 또 한 번 주어진 선택의 시간. 이번에도 거침없이 달려오던 녀석. 어디가? 오잉? 준이가 집어든 것은 아~ 식탁 위에 올려진 또 다른 냄비. 녀석의 냄비 사랑. 저 코펠을 좋아하네요. 코펠. 그런데 냄비가 없으면 응가조차 않는 준이. 준이의 배변 습관은 문제가 없는 걸까? 하나하나 다 살피고 있어요 냄비를. 오, 신기하네. 할 때 약간 긴장을 하고 조금 약간의 불안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스스로 이제 자기 힘으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훈련을 해서 한 단계 발달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네. 그 장소가 우연찮게 다가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. 냄비 자체에 집착한다는 느낌은 아니에요. 냄비 자체가 아니라 그냥 그 환경인 것 같아요. 화장실을 보기 위한. 저 이거 준이를 위해서 제작진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. 뭐예요? 뭐라? 대변 환경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이의 정서에 좋지 않다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자연스레 준이의 관심을 화장실로 유도해보기로 했다. 그 앞에다가. 아, 저걸 변기 앞에다. 그걸 보면서 이제 변기. 준이의 특성을 꼭 살려서 만든 요것은 이름하여 냄비 모디. 냄비를 달아. 준이도 이 선물이 마음에 쏙 드는 모양. 아이디어인데요. 귀엽네요. 코펠도 붙여놔야 되는데요.